안녕하세요. 마픽돌입니다. 오늘은 명이나물 장아찌를 준비했습니다. 준비 재료는 명이나물 2kg, 간장 1.5L, 설탕 1.5kg, 생수 500ml, 식초 1.5L, 다시마 준비해 주세요. 설탕과 식초와 간장은 1:1:1 비율로 넣어 주실 거예요. 설탕 1kg 넣어 주시고요. 간장도 1L 넣어 주겠습니다. 간장은 조금 짤 것 같아서 저는 물을 500ml 넣었어요. 지금은 식초를 안 넣어요. 이 상태에서 좀 녹여준 다음에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이제 끓일 거예요. 예전에는 명이나물 사려고 하면은 검색이 안 됐었어요.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맛있어가지고 담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상에 다 주문이 가능하더라고요. 명이나물 해놓은 거를 먹으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. 거의 한 종지에 한 10,000원씩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울릉도산은 한 1kg에 한 10,000원, 6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. 이거 저는 강원도산을 샀는데 이건 한 25,000원? 1kg에 25,000원 정도예요. 2kg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집에서 만들어서 먹으면은 그래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다시마는 끓기 시작하고 한 5분 후에 빼주세요. 너무 오래 끓이시면은 끈적끈적한 기가 너무 많고요. 다시마 향이 또 강해질 수 있어요. 간장을 다 끓이고 나면은 불을 꺼주신 다음에 저는 이제 식초를 넣을 거예요. 식초를 처음부터 넣으시면은 식초 향이 다 달아나 버리거든요. 그래서 식초를 1L 넣어 주겠습니다. 간장물을 붓기 전에 명이나물을 잎사귀대로 이렇게 모아 주셔야 돼요. 잎사귀 쪽으로 이렇게 모아 주시고 통에 담으실 때는 잎사귀 한쪽,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엇갈리면서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면 한쪽만 쑥 올라와 버리거든요. 지금 2kg인데 김치통에 가득 담아지죠? 나중에 이건 한 3분의 1 정도로 쑥 줄더라고요. 뜨거운 상태에 간장물을 부으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약간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명이나물이 물러질 수 있어요. 반드시 팔팔 끓는 거를 넣어 주셔야 되고요. 위아래로 자꾸 뒤적여 주세요. 간장물이 잘 들을 수 있게요. 전 여기다가 고추도 조금 더 넣었습니다. 조금 향긋한 고추향도 좀 나게 하고 싶어서요. 좀 양이 좀 부족해가지고 간장물을 조금 더 만들어서 약간 자작하게, 완전히 덮진 않고요. 약간 자작하게 될 정도로 더 부어서 위에 그 접시 같은 걸로 많이 눌러놨었어요. 눌러놨더니 한 5일 정도에 먹을 수 있더라고요. 5일 정도 된 모습이에요. 간도 너무 잘 들었고요. 짜지도 않고 맛이 있었습니다. 저희 집 워낙 고기를 좋아하는 집이라 돼지고기에 명이나물 싸서 먹으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. 상추가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. 늘 대파 이렇게 무침, 파무침 해가지고 먹었었는데 이날은 명이나물 그 장아찌 담은 걸로 밥 한 공기 다 먹었습니다. 명이나물 아직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들어가기 전에 빨리 만들어서 1년 내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. 맛있게 드세요.
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